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산 MBC는 오늘부터 6차례 총선 후보들의 재산과 공약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후보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입니다. 수도권과 세종시 주택거래 규제 지역에 후보자 3분의 1이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후보자들이 소유한 땅만 21만 8천 제곱미터, 6만 6천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한 농지입니다.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된 빈 땅입니다. 민주당 이재강 후보의 배우자 소유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엔 5년 전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에 또 다른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래 한 10년 올렸잖아요. 한 번 좀 올렸잖아. 네. 그렇게 올릴 때는 이 사람 다 말했죠. 그 땅 중에 울산 사람도 있고 대구 사람도 있고. 이 후보의 배우자가 신고한 토지 가격만 1년 새 2억 8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융수원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네. 우리 집도 팔고 뭐 했는데 네. 그 같이 동업하는 분들이 이제 대투로 네. 그 우리가 손해본 부분을 대투로 준 겁니다. 취재진이 부산 양산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소속 후보자 49명의 토지 보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인 24명이 주택 외에 다른 토지를 갖고 있고 그 면적만 21만 8천 제곱미터, 6만 6천 평으로 특히 이 중 3분의 1인 상위 8명이 8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지구입니다. 강남 3구 중 한 곳으로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데 통합당 이현주 후보와 이현승 후보는 이 지역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이현승 후보는 900m 떨어진 같은 반포동에 또 한 채의 아파트를 더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남 3구인 송파구엔 통합당 김도읍 후보와 민주당 유영민 후보, 재개발이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엔 민주당 강준석 후보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 후보는 여기 말고도 세종시에 아파트 한 채를 더 갖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아파트는 2014년경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 강 후보는 해양수산부 간부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이전 기관 대상자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았는데 정작 강 후보는 이 아파트를 전세 주고 해수부 차관 땐 관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계약 기간이 들어갈래요 들어갈 수 없고 계약 기간이 있어요. 네네. 다른 차원들 마찬가지고. 통합당 박민식 후보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만 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취재진 확인 결과 검증 대상 후보 49명 중 민주당 후보 6명, 통합당 후보 13명, 정의당 후보 1명, 모두 20명. 전체의 41%가 다주택자입니다. 또 서울, 세종 등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는 모두 15명, 31%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다주택자 비율은 48%, 규제 지역 아파트 소유 비율은 35%로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뿌리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자신이 만든 마스크를 납품하게 해달라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시청 2층 민원상담실. 소방대원들이 황급히 입구를 막고는 소화기와 호스로 물을 뿌려댑니다. 뒤이어 경찰이 출동하고 안에서 누군가가 붙잡혀 나옵니다. 경찰에 검거된 남성은 67살 A씨. 민원실에 신어 4리터를 들고 찾아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으니 5천만 원의 공적 마스크로 납품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신어 가지고 왔구만, 나이트도 가지고 왔다. 직원들도 다 대피하라고 다 해가지고 저도 다 대피했었어. 경찰은 A씨를 제지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1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이곳 민원상담실에 소화기를 뿌려 진압에 성공하면서 소동은 1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A씨는 대치 과정에서 신어 일부를 바닥에 뿌려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바닥에 신나를 뿌린 상태로 유증기가 발생해서 그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서 상황을 잘 처리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를 들고 식약청을 찾아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동안 부산시청을 4차례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해외에서 부산으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명 새로 추가돼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115번째 환자는 지난 22일 남미에서 입국한 남국어주 61세 남성이며 116번 환자는 부산 진구에 사는 26세 남성으로 지난 26일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부산의 코로나19 환자는 총 116명이며 입원 환자는 30명, 퇴원 환자는 83명, 사망자는 3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로 140명까지 감소했던 접촉자 수는 726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부산시가 중소교회 500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지침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26개 교회에서 3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사례별로는 발열검사 미실시가 15건, 명단 미작성 7건에 음식 제공 등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지침을 어긴 교회에 1차 행정 지도를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에서는 교회 1,756곳 중 31.8%인 558곳이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 선별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부산에서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기장군이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7개 구도 본격적인 지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5만 원씩. 부산 진구가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안입니다. 원포인트 추경을 통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36만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180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하는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생활에서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의 결정에 앞서 부산의 일부 기초단체들이 잇따라 보편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기장군이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부산 진구와 동구, 수영구 등 7개 구가 각 군민에게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화폐 형태로 제공하거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지급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현금을 풀어 조금이나마 경제를 되살려보려는 시도입니다.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긴급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부산시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선 기본소득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액수가 적고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이거를 다 소화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지자체 그리고 국가와의 어떤 그 연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재난기본소득은 관련 조례가 마련된 뒤 이르면 4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부산 여야 대표급 후보들이 나서 최대 관심 지역이 된 부산 진구 갑과 초선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 부산 진구 을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초읍과 보암, 단감, 연지, 양정과 부전동 일부가 포함된 부산 진구 갑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역동적인 지역인 만큼
표심도 요동치는 곳입니다. 사선을 지낸 정재문 의원 이후 네 차례 총선 모두 당선자가 바뀌며 재선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선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모두 민주당으로 물갈이돼 격변한 민심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수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후보가 부산 진구 갑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통합당은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아 중량감을 갖춘 두 인물의 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선대위원장으로 부산 전체 선거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적 위기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하게 뻔뻔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민생당은 정혜정 후보가 부산 진구에서만 네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서면거리하고 시민공원하고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그 앞에 영국식 퍼블릭 하우스 식으로 거리에 테이블도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특히 통합당 공천에 반발에 탈당한 정근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이 지역 최대 변수입니다. 국가적 보건으로 재난에 제대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건으로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로서, 의료 행정가로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야 부산 총선의 좌장격으로 총선 결과가 정치 생명과 직결될 만큼 부산 진구갑은 부산 최대 격전지입니다. 다음은 부산 최대 상권 서면과 가야, 대금, 범천과 전포동이 있는 부산 진구 을입니다. 부산 진구 갑과 마찬가지로 표심 변화가 극심해 초선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친문 핵심 인사로 약사 출신의 식약처장을 지낸 류영진 후보를 내세웠고 통합당은 이곳 현역 의원인 이헌승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섭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장을 손에 쥔 두 후보 모두 지역 최대 이슈인 도심 철도시설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산 진구 을에서만 세 번 당선된 김정수 전 의원 역시 약사 출신이라 24년 만에 다시 약사 출신이 나올지 두 번째 삼선 의원이 탄생할지 제2의 김정수 타이틀 쟁탈전이 뜨겁습니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부산 진구 갑의 김정희 후보, 을에는 신연웅 후보가 나섭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부산 상임선대위원장과 통합당 서병수 부산 공동선대위원장이 부산 MBC 유튜브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4석을 더 보태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병수 위원장은 18개 지역구 전승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MBC 유튜브 정치쇼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부산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4월 15일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 차례 연기됐던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모든 주간 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당초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일정도 오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